22번입니다. 현관 100번도 준비해 주시고, 자, 찾아볼게요. 22번. 네? Fortunately, 오케이, 있네요. 또, furthermore. furthermore, 또, furthermore. 또, 딱 있는데요. 어디요? 어디? 즉, 거기 주어져. 또, 또, without hesitation. 또, being quick to, being 분사구문 여기 맞죠? 되셨으면 이 정도 틀었고, 자, 볼게요. 하는 역할 볼게. without hesitation은 뭐뭐 없으면이죠.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니까 얘는 인과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이 부사, 절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도 그냥 인과. fortunate는 뭐지? 다행히도, 다행히도는 관계가 뭐야? 다행히도. 앞에가, 다행히도 그럼 앞에는 좋은 얘기 나왔을까? 안 좋은 얘기 나왔을까? 뒤에는 좋은 얘기 나올까? 아, 그럼 얘는 대조네. 오케이, 대조. furthermore는? 열거지, 열거. 열거. 뭐 예시라고 보면 되는 예시. 근데 뭐, 대조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주제를 바꾸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해보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일단 여기까지를 한번 보시고요. 인과. 앞뒤 내용이 그렇지, 원인 결과. 그래서 순적 관계라는 거예요. 앞뒤 관계가 순적 관계. 그리고 뭐 아래쪽에는 여기가 대조가 보이긴 하는데, 이건 아래쪽이니까 예시 안에 대조를 보고,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간다 보소. 맨 끝에 그럼 위하고 아래를 연결해서 주장하는 바를 찾아야 돼요. 주장은 이 사람이 뭐뭐 해라 뭐 이런 투가 나오는지를 본대. 자, 누구라고 해? 태우? 네, 태우 갑니다. There is a story of a motorist입니다. Motorist. 모터 운전자는. 예, 그렇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이야기네. 아, 그러면 시작이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이야기. 그지? 그러니까 동화나 뭐 이런 이야기에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 나오는 거야? 맨 뒤에 나오는 거죠. 교훈이나 이런 건 뒤쪽에 나오겠지. 이야기니까. 자, Who lost his way? 길을 잃었고요. Stop at a garage to ask for direction. 그렇죠. 방향을 묻기 위해. garage에 잠깐 세웠습니다. A neat and puzzled-looking man with a briefcase was passing. Neat, 깔끔하고, intelligent-looking, 똑똑해 보이는 한 남자가 이걸 보겠지? With a briefcase를 가지고 있어. Briefcase, 서류 가방이죠? 서류 가방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was passing, 지나가고 있었죠? 그러면 motorist asked 물었습니다. Can you tell me where this is? 여기가 어딘지 좀 알려줄래요? 그랬단 말이야. 그치? 지금 여기가 사건 상황에 그냥 전개되는 거야. Without hesitation. 주저하지 않고서 그 남자가 대답했는데요. You are outside. Texaco Station. So 25 yards from stop sign. 이렇게 답을 했네. 그죠? 대화. 근데 길을 물어보는 상황이 위에 담겨있어요. 저쪽으로 나오네. 이야기가 쭉 나왔고,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결론 파트. 윤도 갑니다. It is no use telling a thinking man. 싱크가 뭐더라? 가라앉는 뜻이? 가라앉는 사람에게 it is no use ing입니다. 이게 뭐야? 뭐뭐
하는 것은 쓸모없다, 소용없다, 몸하는 것은 소용없다. 졸지 마라. 자, 말하는 게 소용이 없대요. 쓸모없대요. Thinking man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sk you. 네. 너에게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Whether there is a quicksand in his path. 그가 너한테 물어본 게 아니다. There was a quicksand 밑에, 밑에 없나? quicksand 그의 길에 퀵샌드가 있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자, 이거 상황이 약간 바뀌었나 봐. 퀵샌드는 뭐야? 퀵샌드. 퀵샌드 앞에 싱킹맨이라잖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 빠지는 모래 있잖아. 쑥쑥 빠지는 거, 늪 같은 거. 그런 모래인데. 모래인데 쑥쑥 들어오는 빠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네가 니네 길에 그 퀵샌드가 있다는 걸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대요. 자, It is your responsibility.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Recognize situation. 상황을 recognize. 인식하는 게네 책임입니다. It가 to 진주. In the light of your knowledge. 너의 지식의 light. Okay. 자, in the light of 너의 관점에서, 그다음 몸의 관점에서. 너의 지식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게 너의 책임이고요. And then to impart any information to those who need it. Impart, 부여하다, 나눠주다, 전하다. 정보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너의 책임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상황을 너의 지식 관점에서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정보를 주는 게이 책임이야. 정보를 주는데 맞는 정보를 줘야 된다. 요딴 얘기가 아래쪽에 나오는 거네. 위에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물어보는 상황인데 뭐 질문을 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줬나 보지 처음에. 아래쪽도 똑같은 상황을 들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줘야 된다. 자, 선택지 몇 번? 내려가 보시면 정보를 그렇죠. 구하는 사람의 상기가 아니고요. 상 뭐겠어? 상황. 그렇지? 이것 때문에 있는 거래? 상황. 그렇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보를 제공했다. 여기에